무지외반증은 이제 그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거를 무지외반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모기의 유전을 따르는 경향이 많고요. 그 다음에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호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원인인데 이제 생활 습관의 문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대개 2인치 이상의 굽이 높은 신발을 즐겨 신으신다든지 앞쪽이 뾰족한 신발을 신으신다든지 하면은 계속 만성적으로 힘이 엄지발가락의 중족 관절로 집중이 되면서 이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발의 변형 상태, 예를 들면 평발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경향인 요족이나 첨족이 있는 경우에는 발의 앞쪽 부분으로 압력이 증가하면서 또 무지외반증이 호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병, 예를 들면 당뇨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에 있는 내재 근육의 위축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무지외반증이 생기게 됩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한 검사는 사실은 뭐 고가의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엑스레이, 즉 방사선 검사를 할 때에 환자분이 서신 상태 또는 걷는 상태, 그러니까 즉 체중 부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그 발의 전면, 측면 사진으로 거의 90% 이상 진단과 치료 방침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바깥에 외관상으로 보이는 발의 모양보다도 이 중족 관절의 탈구가 얼만큼 진행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탈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경도 50%까지는 중등도 그 이후에를 고도로 이제 본다면 경도의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온욕 치료 그리고 스페이서라고 해서 발의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 스페이서가 있는데 그 스페이서로도 아주 좋은 치료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중족관절의 아탈구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중등도 이상의 무지외반증에서는 반드시 수술적인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관절의 아탈구가 시작이 되면은 그것이 보존적 치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요. 그거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중족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중족관절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통증이 심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정적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고 통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탈구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개 이제 예전에는 수술적인 기법이 이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외반증 수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짧게는 2개월, 길게는 3개월, 아주 긴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수술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고 대략 한 3일 정도면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해지고 자연스럽게 이 보행이라든지 운동에 복귀할 수 있는 시기는 대개 6주에서 8주가량이면 충분히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무지외반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개 222 법칙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2인치 이상, 대개 이제 센치를 얘기한다면 대개 4cm에서 5cm 정도 이상의 굽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런 2인치 이상의 굽을 가진 신발을 신으실 수밖에 없다면 2시간 이상 신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불가피한 경우에 2인치 이상의 신발을 2시간 이상 신으셔야 된다면, 그거를 연속되게 이틀 이상 신으시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222이 법칙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이제 발의 건강을 상당히,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절 질환을 이제 관절에만 국한된 문제로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관절 질환은 이제 국소적인 병이 아니고 전신 질환의 일환입니다. 관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관절뿐만 아니라 환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전신적인 부분의 문제도 같이 교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진료가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저희 병원은 각 분야의 세부 전문가들이 이 세부 진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족부, 어깨, 고관절, 그리고 이 수부와 척추까지도 각 세부 진료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재활의학과와 류마티스 내과 그리고 한방 병원까지 같이 협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맞추어서 이런 통합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고 치료 받으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